야마모토 뉴트리션에서 주관하는 IFBB 푸에토리코 프로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 예상했던 무하마드 샤반, 하산 모스타파, 아킴 윌리엄스가 탑3에 호명되었습니다. 우선 클래식 피지크 부분부터 리뷰하겠습니다. 퍼스트 콜아웃에 불린 탑4 선수들입니다. 좌측부터 크리스 운트, 가브리엘 자카넬리, 닐 커리, 크리스티안 자가렐라입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었던 1위 가브리엘 자카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큰 키의 이 바디빌더는 훌륭한 쉐입과 컨디셔닝으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클래식 포즈에서는 크리스 범스테드가 연상될 정도의 훌륭한 쉐입을 보여줬는데요. 바디빌딩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근육의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일 순 있지만 큰 키와 가는 허리에서 나오는 그의 클래식한 라인이 주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클래식한 쉐입을 중요시하고 있는 클래식 피지크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푸에토리코 프로 우승으로 올림피아에 진출한 가브리엘이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 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이어서 212 바디빌딩입니다. 가이시스타니노가 출전한 212 바디빌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이시스타니노가 무난히 올림피아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탑2의 자리에서 가이시스타니노와 경쟁하고 있는 피터는 기존의 클래식 피지크 선수였습니다. 2019년엔 IFBB 코리아의 코리아 프로 클래식에 출전하여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하면서 사이즈를 많이 증량한 모습이지만 후면 하체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가이시스타니노에 비해서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인 전체적인 컨디셔닝과 사이즈, 근육의 볼륨감과 프레임, 그 어떠한 것 하나에서도 가이시스타니노 에게 밀리지 않았던 피터는 이견이 없었던 완벽한 승리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터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가이시스타니노에게는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전성기를 한참 지난 가이시스타니노가 이제는 은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즈 오픈 바디빌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탑3의 자리에서 모하마드 샤반, 하산 모스타파, 아킴 윌리엄스가 경쟁하였습니다. 아킴은 최초에 시카고 프로를 계획 중에 있었는데요. 푸에토리코 프로는 시카고 프로보다 약 4주간이나 빠른 대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킴 윌리엄스가 푸에토리코 프로쇼에서 보여준 컨디셔닝의 수준은 우수했습니다. 그가 6위를 기록했던 올림피아 무대에서보다 다이어트 강도가 약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백포즈가 많이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화질 탑3 사진입니다. 지난 시합에 비해서 더 나은 다이어트 강도를 가져왔던 하산 모스타파지만 여전히 탑3 두 선수에 비해서 부족한 모습입니다. 반면 아킴 윌리엄스와 상대할 수 있는 다이어트의 수준을 가지고 나온 모하마드 샤반이었지만 근육의 두께감과 볼륨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이드 포즈에서 아킴 윌리엄스는 올림피아 탑 컨텐더의 레벨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발전된 모습의 후면 포즈를 가지고 나온 아킴 윌리엄스였지만 탑 컨텐더로서 후면 포즈에서 두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아킴 윌리엄스가 1위, 2위에는 모하마드 샤반, 3위에는 하산 모스타파가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푸에토리코 프로를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된 아킴 윌리엄스이지만 최초에 계획하고 있던 시카고 프로를 출전할지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